사실 날이 추워서 고맙게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회는 5층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해 주택가라 닥치닥치 집들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떠들고 뭐 하면 뭐 시끄럽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허심탄회한 자리는 제가 가능함이 마당에서 어느 정도 허락되는 이 역량의 어조로 가기를 바라고, 또 가능 원래 이 오초코 스타일 지금 춥지만 좀 더 크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최대한 이 볼륨 다운,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저희 집이지만 뭐 독립 집이지만 또 군데군데 또 다른 분들 계시니 사실인데 지장을 좀 안 되겠죠. 어쨌든 그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이 마당 아니면 제가 혹여라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보셨죠? 40대 중반 아재의 일상 뭐 신년회 해서 제가 올린 영상도 있습니다. 그 저하고 고등학교 시절 딸랑이 친구들입니다. 그 집에 수저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사이들입니다. 그런 아재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친구 놈들하고 동의를 구하고 올렸습니다. 예. 또 고맙게도 영상을 봐주신 또 한 250분 네 분 고맙습니다. 예. 그냥 저는 있는 그 사실을 이 오충문 선생 그대로 전하고 알려드리고 함께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뭘 만들거나 뭐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요리집 10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1인 셰프 아닙니까? 1인 셰프. 혼자서 시장 봐야죠. 다듬어야죠. 준비 다 칼판 작업해야죠. 요리해야죠. 아유.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이거 이 마음은 이해해 주세요. 정말 바쁜 삶 속에서 짜내고 짜내고 쪼개쪼개서 그 영상을 누르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잠깐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썰이 있으면 썰이라도 말씀드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 집 앞에 제 마당에 있는 작은 테이블이라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립니다. 이게 마당이라 야외라 이해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 오춘봉은 사실 그 뭐 개인적인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모임에 출국 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2018년도까지고 앞으로도 되게 소중하신 분들이라 제가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인생에 도움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오춘봉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순간 우리 142분의 뽕슈 패밀리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순간 제가 뭐 몇년 수년을 계속 소통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도는 불참을 해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늘 이 순간 또 저희 신부님 장인어른이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상의 드릴 것도 있어서 겸사겸사 이제 저희가 하는 모임 글에 개인 지부에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합니다 올리고 또 사실이고 그리고 간단히 뭐 할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뽕슈 패밀리 142분과 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던 사실에 적합하지 않은 얘기는 다 커팅하고 배제시키고 그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라이브로 그냥 막 던지는 얘기를 바로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달이라는 게 100% 완벽한 퍼펙트는 없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실수, 작은 부족함.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을 하고 또 제가 실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이 야외 먹방 지금 계속 야외에서 여러분과 소통 중인데
보이시나요? 이 손이 빨갛습니다, 지금. 이 오추봉 손이. 제 손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지만 제 손 아니에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꽉 넣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제 손, 이 빨갱이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면, 또, 제가, 죄송합니다. 또 오늘도 비닐봉다리, 끼고 양말을 또 신었습니다. 뭐 이런 작은 무장으로 춥지만, 예, 제가 이 촬영 전에 이 네이버를 통해서 온도를 보니까 영하,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대전 삼성동인데, 영하 6도 나오더라고요, 6도. 많이 춥죠, 예. 근데 제가 엊그저께 분명히 봄비 찍을 때는 비가 내렸고요. 제가, 아유, 구라치지 말자, 버스 아시죠? 비가 내렸고, 비 내려서 이 마당도 지금 마당 꽝꽝 얼어 있어요. 그때는 촉촉하게 녹아 있고, 야, 뭐, 겨울 뭐, 역시 짧네 하고 하는 찰나? 그냥 또 이 온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속상해, 답답해거나 좌절하거나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으셨나요? 이 오춘몽도 영상에는 뭐 요리하는 모습, 또 아까 12시에 썰 이렇게 또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정확한 시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한 5시 내외 무렵에 저희 가게 이제 자주 찾는 우리 친구들, 예, 곱빼기로 한 대빡 주면 그냥 올클이어 합니다. 예. 근데 딱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라이브로 7분이나 제한 시간 두고 먹었는데, 뭐 좀 전에 먹긴 먹었죠. 근데 정말 양이, 공깃밥이 제가 5공기, 6공기 했는데, 이 공깃, 그냥 여러분, 그 집에서 먹는, 아니 그 공기는 틀리니까 우리 식당 가면, 백반집 가면 그 인심 많은 백반집 말고, 동네 보면, 먹다 공기 하나 주세요 하면, 이 은색, 이렇게 양은 공기에 이만큼 담죠? 그거 뭐 한 수저입니다. 그거를 기준하면, 열 개는 됩니다. 그 기준이면. 근데 집에서 이런 뭐 대접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거보다 좀 작더라도, 조금 널찍한 이렇게 공기로 하면 5공기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되면 한 7~8공기는 됩니다. 그거를, 나름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늘상 먹던 친구인데 제가 영상을 키니까 그 중에 그 1, 2, 3 중에 3 선수 그 머리 짧고 얼굴 이렇게 깨끗한 친구 있죠. 예. 그리고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그 친구. 예. 3번 친구. 저도 찍으면서 3번 친구고 계속 뿜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이고 리얼하니까요. 리얼. 예. 우리 3번 친구 보고 계속 막 빵 터질까 봐 입술을 몇 번 빵 터지면 다른 게 아니라 나름 도전 중인데, 제가 빵 터지면 뭐 침도 찌꺼시고 또 여기 그 분위기가 나름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확 멈출까 봐 싶어서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되게 웃기네요. 그리고 같이 즐겼습니다. 이게 그 새 친구하고 오춘봉하고 그냥 있는 한 판을 가지고 같이 즐겼습니다. 연출하고 뭐 미리 약속하고 일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일도 있으면 이 영상에 우리 친구들 나와 있으니 저한테 쫓아올 겁니다. 아유, 선생님 약속한 거 틀리잖아요. 아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자주 오는 그 친구들이 오늘 올 줄도 몰랐고, 화요일 1월 29일 오후 한 4시, 5시 전후에 올지도 몰랐고, 또 와서 뭐 곱빼기를 이렇게 많이 좀 주세요 사장님 할지도 몰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이 오춘봉이 가는 길입니다. 자, 또 많이 사부작 하다 보니 또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오춘봉 가는 길엔 저와 함께 나누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마음 같이 나누시는 모든 분들, 광고나 홍보
또 사실 그냥 다 전합니다. 우리 퐁시 패밀리 이해하시죠? 돈을 바라거나 이윤을 바라거나 뭐 나 잘 나가야지 이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제가 이 여러분들 이 퐁시 패밀리 분들 다는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 카페 고창모라고 이 오춘봉은 자영업자고 또 제가 사실 작은 요리집을 하지만 고깃집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기 무지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은 고깃집을 창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계획과 룰 속에 지금 작은 요리집 그냥 소소하게 요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여러분 오춘봉 꿈은 제가 좋아하는 고기 이 오춘봉만의 스타일 뽕슈 패밀리 스타일 다 이해해서 정리해서 세상의 고기를 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고깃집을 꼭 내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뭐 여건도 허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공부합니다. 퐁스 패밀리 여러분, 이 혹시라도 이 오춘봉처럼 그냥 고기를 이 고기라는 두 글자를 좋아만 하셔도 또 앞으로 지금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이 고기 관련된 고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얼마나 넓습니까? 많고 소고기, 돼지고기 뭐 여러 고기도 많죠. 그것도 분류를 나누면 뭐 막창이라든지 뭐 많습니다. 자, 이 고창모 예 네이버 카페에 이 오춘봉이 내 집처럼 방문도 하고 거의 고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 고수님 중에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존경하고 그 안에 이제 여러분 카페 생활 해보셨나요? 이 단계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소고기 단계 이제 고기의 소고기는 좀 비싸다니까 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자영업하면서 꼭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고수님들의 레시피라고 하죠. 레시피 나름 메모도 하고 막 이렇게 체크도 하고 나름 저장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고 우러러봤고 이 가슴에서 우러나서 아 이런 고수님이 계시는구나 한 분들이 피치 못하게 근래 떠나고 또 피치 못하게 같이 함께하지 못하시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일개 저도 한 회원으로서 막 태풍을 불이켜서 뭔가 변화와 개혁을 할 힘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아직은 얼마나 부족한지 그냥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 여러분도 그 모임이나 카페 이런 거 하시죠? 속상한 마음이 피가 거꾸로 솟지만 또 가슴 아프지만 이래서 이 오춘봉도 더 발전하고 잘 되고 싶습니다. 그 진짜 진심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142분 뽕스 패밀리 삶 속에서도 진심으로 가시는 주변에 가까운 지인 아니면 가까운 모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춘봉처럼 어떤 카페를 통해서 만난 고수님들 아니면 정말 멋있는 분들 진짜 삶을 사시는 분들 본의 아니게 이런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본의 아니게. 왜? 진심을 내놓으면 누군가의 그 이 구라쟁이들은 이 뻥쟁이들 뜯어먹고 사는 놈들 겁나 싫어합니다. 개싫어해요. 그럼 진심어리게 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 등치고 귓방망이 치고 뜯어먹어야 되는데 못 뜯어먹어요. 누가 쓰레기고 누가 진짜인지는 오춘봉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142분 퐁스 패밀리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직도 미흡하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하루 성질 나는 오춘봉도 세상이 허락된다면 힘을 키워서 뭐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 조지고 힘들게 하고 저도 많이 당한 일인이지만 일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쫓아오세요. 제 작은 구멍가게 또 이 삼종동 350-2번지 쫓아오세요. 저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럴 마음 일도 없는데 앞으로도 일도 없고 미래도 일도 없고 눈 감기 전날까지 일도 없습니다. 눈 감아서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조금 더 잘나게 되는 벼락을 운의 벼락을 만든다면 진정성이 있게 사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변이 되고 싶고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렇지 않은 본의 아닌 부류들 있죠. 있다면 맞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힘 없어서 속상한 적이 44년 이 오춘봉 인생에는 다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소통해서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과거에 제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부족해서 당하고 속상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142분 뽕슈패밀리 여러분 이 오춘봉 구라치지 않겠습니다. 저처럼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진짜 백이 일제연정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 그거 끝내줘. 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야, 이거 진짜 지금 하면 끝 대박이야. 잘 나가거든. 자, 죄송합니다. 그분을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개쓰레기, 개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뽕스패밀리 여러분, 없습니다. 요즘은 자신할게요. 진짜 좋은 건, 진짜 대단한 건 말이죠. 공유하지 않습니다. 지그들끼리, 끼리끼리. 그놈 뭐 그 분류끼리 다 해먹습니다. 해먹고 찌끄레기 남고 떨 때 이 떨이 떨 때 야 이거 끝내줘 이런 개쓰레기 소리를 합니다. 코끼리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포옹시 패밀리 142분 모두 이 코끼리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춘봉이 지켜볼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코끼리 귀가 아닌 이 귀를 우리 같이 이 오추봉처럼 조금 안으로 말아서 밖에 기는 최대한 반사 내가 가는 길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심을 다하고 뭔가 그 마음을 다하는 길은 모아 모아서 이 오추봉도 44년 살면서 아직 정답과 행복 즐거움 가야 될 길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우리 폭스밴 142분도 마찬가지죠. 이 순간도 근무하시나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저도 12시간 정도 근무했으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일과가 약간 틀릴 뿐이지 고생하고 함께하고 노력하는 건 비슷합니다. 왜 폭스맨들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가 자영업자 아닙니까? 또 자영업에 대해서 또 제가 이 카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매일 하루를 함께하는 이 카페는 이 고창문화 카페는 다 자영업자 분이십니다. 그 중에 아주 뭐 몇 분 제가 응원 드리는 분도 계시고 뭐 댓글이나 같은 글 뭐 또 제가 진심 어린 마음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오춘봉이 요리하고 또 그날 애쓴 아이고 사장님 정말 하루하루 참 정말 최선을 다하시네요. 아유 잘 보고 있습니다. 또 114 114 우리 뽕스 패밀리님 뭐 다 감사한 마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춘봉의 심장은 이 40대 심장이 이렇게 뛴 적이 있나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면 뛴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마지막 날까지 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 또 우리 뽕스 패밀리를 말하다 아니면 그 전에 제가 문화 인사드릴 때 심장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뛰는 심장 또 함께하는 마음 뭐 없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가고 이 심장이 박동수가 바운스 할 수 있도록 우리 뽕스 패밀리 142분의 응원과 또 동료 또 관심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오춘봉도 함께 나가기 위한 소통을 위한 여러 방법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신도 안 내요. 이거 빈잔이에요. 빈잔 맞죠?
맞습니다. 이제 막잔 남았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한 50분 내에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 제가 핸드폰 영상을 이렇게 길게는 어제 처음 했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근데 실시간 그 테스트 영상을 제외하겠습니다. 한 제가 이 데이터 용량이 핸드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64기가라는 데이터 핸드폰을 지금 사용 중인데 한 20, 30분 촬영하면 꿈뻑꿈뻑 하면서 뭐 용량이 다 차고 있습니다 하고 나오고 뭐 그러면서 촬영이 종료되면 어제 제가 처음 안 사실입니다. 어제 하다 보니 그게 나와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혹시 지워져도 어쩔 수 없으니 라이브니까 그러냐고 종료하니까 이게 끊기기로 가더라고요. 깜빡깜빡 할 때 1편이 끊기고 또 그 다음에 연결돼서 뭐 하고 그래서 실시간 이 촬영 누르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도 한번 테스트해서 거기에 여러분이 한 분이 우리 펑크 패밀리 한 분이 들어와도 제가 소통을 하겠지만 댓글이라고 하죠.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이용해서 댓글을 쳐도 뜨는지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자려다 말고 댓글을 쳐야 되는데 핸드폰으로는 댓글을 좀 뭐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댓글 쳐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오늘 가게 작은 제 가게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어제 그 마지막 손님 얘기했죠. 컴 이사장 제 지인이지만 컴퓨터 가져갔어요. 컴퓨터로 이제 댓글도 치고 이러는데 오늘 또 아홉 분 댓글 쳤는데 아직 그 우리 애터미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시는데 아직 공부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거짓말 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오춘봉 25년 수쟁이 라이프는 그냥 갑니다. 뭐 거짓말 안 칠게요. 본의 아니게 말이 헛나가서 약간 했다면 바로 사과드리고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신이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한 일인입니다. 예. 잠깐 주저리 하다 보니 또 막장이 나왔습니다. 그냥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더 활기찬 모습도 좋은 주제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 오춘봉 하루 일과와 또 우리 142분의 펑시 패밀리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또 가져봤습니다. 술쟁이니까 아시죠? 예. 지금 크리어하고 막장에서 남았습니다. 눈꽃만큼이라도 구라라면 이 오춘봉 모든 걸 삭제 못 따라야 됩니다. 구라치지 않은 인생 퍼스트 구라치지 말자. 우리 142분 우리 펑스 패밀리 여러분들 오춘봉은 구라치지 말자가 퍼스트입니다.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짜내고 만드는 삶을 사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 계시다면 싹 예, 오늘부로 예, 하이바 깨지니까 싹 치우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가봅시다. 지우고 하루 성심을 다하고 계획하고 지우고 성심을 다하고 목표와 계획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42분의 우리 뽕슈 패밀리 이 우리 가족들 모든 분을 위해서 막장 건배제의 한번 하고 옛날 거예요. 이 건배제의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 40대 중년 아재들 우리들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화려한 멘트도 뭐 느낌도 뭐 요즘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142분 뽕스 패밀리 여러분 술이 아니어도 물이어도 자 각자 앉은 테이블의 끝선에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끝선은 요 완전 끝선 얘기합니다. 보이시죠? 우리 뽕스 패밀리 여러분들
각자 시간은 틀리고 상황은 틀리고 공간은 틀리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만 같이 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냥 느낀 대로 구호 외치고 화이팅하고 막장하겠습니다. 자, 펑스 패밀리 여러분 142분 모두 다 이 끝선에 잔이 됐던 음료가 됐던 마음이 됐던 느낌이 됐던 정리를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아, 지금 7분 정렬 안 하셨네요. 꼭 이 오춘봉처럼 술쟁이처럼 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을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하십니까? 자, 아 맞습니다. 예, 7분 하셨네요. 예, 그분 우리 퐁스 패밀리 142분 다 정렬이 끝났습니다. 자, 2019년 1월 29일 현재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이 순간 뽕수 패밀리 오춘봉 우리의 앞날의 행복을 위하여 제가 으하면 선창과 함께 같이 원샷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2000 아이고 말이 이제 헛나갔네요. 자, 야 뽕수 패밀리 142분의 앞날의 발전과 영광과 희망을 위하여! 으! 브라보! 자, 여기까지 25년 술쟁이 오춘봉이었습니다. 내일 봐요.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